인적이 없는 깊은 숲속. 노루 한 마리가 정체 모를 풀을 뜯어먹습니다. 잠시 후 노루는 괴이한 형태로 되살아나 호랑이에게 달려들고 결국 호랑이에게 잡혀먹히는데요. 곧이어 호랑이도 눈빛이 괴이하게 변하고 말죠. 폐사군에서 발견된 대량의 여진족 시체. 산삼을 탐해 폐사군 땅에 들어간 여진족들이 몰살을 당했대. 10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야.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추파진의 책임자 민치록은 시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파저위 여진족들이에요. 파저위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어찌할까요? 보지도 말거라. 조선의 귀하에 천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번호불악의 여진족들. 더러운 손 치우거라. 그래도 자신들에 대한 대접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고기 먹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요. 엄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폐사군에 갔다가 혼나는 아신. 산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풀을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린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번호불악으로 민치록이 찾아오고 아신의 아빠 타압은 진상품을 올리죠. 했습니다. 파저의 여진족 15명이 몰살당했다. 민치록은 그에게 여진족의 죽음이 호랑이의 짓이라고 소문을 내라 명령하는데요. 발이 뜯기고 다리가 뜯긴 상처들은 모두 죽은 후에 생긴 것이라 합니다. 호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진족의 조선 침범을 걱정하는 민치록. 저들이 조선인에게 살해됐다는 건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되네. 은 반드시 호환이어야만 하네. 민치록은 조학조의 아들인 조범이를 만나러 가고 그에게 여진족들을 죽인 일을 몰아세우며 시체 더미에서 발견한 그의 물건을 돌려줍니다.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입양이나 고쳐 쓰시죠. 감히 해원주씨 가문의 산삼을 탐하였다. 죽어야 마땅한 놈들이지. 그 산삼 역시 전하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잠자코 얌전히 계십시오. 이건 경고입니다. 시체들을 태우는 조선의 군사들과 그 연기를 바라보는 바저위들. 진짜 호환이 맞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괜히 파저위의 비위만 건드리는 거예요. 밀정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다. 가족들 잘 부탁한다. 조선을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러 길을 나서는 타압. 그는 여진족 부락에 가서 여진족들이 호랑이에게 당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파저위 군사에게 협박을 당하는데요. 그 시각 아무래도 의원님을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아. 의원은 오지 않아요. 내가 올 때까지 엄마 곁을 지켜. 아시는 아픈 엄마를 위해 폐사군으로 들어가고 벽화를 살펴보며 생사초의 효능을 다시 익히죠. 민치록은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호랑이 몰이를 시작하고 파저위 군사들도 그 무리 안에 끼어서 상황을 살핍니다. 호랑이는 쇠붙이 소리를 싫어하여 몰이꾼들의 반대로 향하는데 몰이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몰이꾼들을 끔찍하게 공격하는 호랑이. 조선의 군사들과 파저위들이 호랑이를 찾아 나서는데요. 들판에서 마주친 그들.
파저위 군사들이 호랑이에게 공격당하고 민치록의 공격으로 호랑이는 죽게 되죠. 죽은 호랑이였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 조선 땅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파저 위에 시체를 발견한 아신. 그 시각 버노브락은 파저 위에 공격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합니다. 브락으로 돌아온 아신은 폐허가 된 브락과 마을 사람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목걸이를 발견하는데요. 너 혼자 살아남은 것이 조선 군영 추파진을 찾아가 민치록을 만난 아신. 파저위의 사람들이 조선에서 넘어온 밀정한 명을 처형했다 들었습니다. 파저위가 왜 우리에게 이리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아신은 그에게 복수를 부탁하죠.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게만 해준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거라. 이곳에서 지내면 된다. 그렇게 추파진에서 생활을 하게 된 아신은 돼지우리에서 지내며 복수를 다짐하는데요. 잡일을 하며 나름의 복수 준비를 이어가던 아신. 시간이 흘러 그녀는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신이 오랜 시간 걸려 완성한 파저위 진영 지도를 넘깁니다. 파저위의 동태를 더욱 상세히 알아내야 한다. 아신은 파저위 본진으로 침투하라는 명령을 받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 몸을 숨기던 중 뭔가 특심 뭔지 포로로 잡혀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발견하는데요. 죽여줘. 간신히 아버지를 구해낸 아신은 죽여줘. 아신아. 그의 소원대로 목숨을 끊어주죠. 파저위 진영에 불을 지르고 조선으로 넘어온 아신. 그녀는 부대 행렬 속에서 과거 파저위 시체에서 보았던 화살촉을 지닌 조범이를 보게 되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아신아. 집무실로 쳐들어가 문서를 확인합니다. 파저위의 여진족들이 폐사군의 삼을 노려 잠입하였다가 암습을 받아 몰살당하였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너희 형제들이 죽임을 당한 곳에 이것이 있었다. 번호 브랑민들에게 여진족 몰살에 대한 누명을 씌운 민치록. 그렇게 아시는 진실을 알게 되고 생사초를 사용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이게 웬 꽃이냐. 아신은 자신을 찾아온 병사를 죽이고 생사초를 이용해 그를 생사역으로 만들죠. 생사역이 된 병사는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오지마! 오지마!
살아있는 것에 피와 살을 탐하는 끔찍한 생사역들. 그렇게 조선 땅과 여진 땅에 살아있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릴 아신의 핏빛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킹덤 시즌의 프리퀄로 제작된 스페셜 에피소드 킹덤 아신전입니다. 킹덤은 각 시즌마다 테마를 갖고 있는 작품으로 시즌1은 굶주림, 시즌2는 피, 이번 스페셜 에피소드는 한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선의 생사역이 창궐하게 된 이유인 생사초에 관한 비밀이 담겨있는 에피소드로 아신이 억울하게 죽은 마을 사람들을 생사초로 살려내고 번호불악의 배신과 죽음을 안겨준 조선과 여진족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사신단에 속해 있는 이승희 의원에게 생사초를 건네는 장면을 통해 킹덤 시즌의 생사초의 유입에 대한 의문점들이 해결되죠. 또한 마지막에 아신이 파저위 부족장을 도발하면서 끝나는 장면에서는 시즌3에서 벌어질 아신과 이창, 그리고 파저위 부족장인 아이다 간의 큰 갈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90여분의 러닝타임 중 아신의 과거에 대한 서사가 길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후반 30여분 동안 펼쳐지는 클라이막스 씬들을 통해 그 아쉬움을 조금 떨쳐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영화에서 또 함께 지려봐요.